서비스 산업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이면서도 그동안 추진이 미흡했던 분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수많은 정책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과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경쟁력 있는 서비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김영배 이사장을 제가 직접 만나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경제혁신과 제도약을 위한 핵심 열쇠, 서비스 산업. 대한민국이 서비스 산업 육성에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 현장에서 뛰고 있는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 김영배 이사장을 직접 만났는데요.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요즘 바쁘시죠? 네. 바쁘신 이유가 이 서비스 활성화 대책 발표됐잖아요. 그렇죠. 요즘 관심이 상당히 뜨거우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제 뭐 정책적인 관심이 국민들의 관심이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특히 요즘에 일자리 창출 부분들이 관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문의도 많이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어떤 부분 많이 물어보세요? 어떤 직종이 앞으로 뭐 우리 안정된 먹거리 문화냐,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뭐 지속 성장에 있어서 어떤 직업이 그 유망하냐 이런 네. 부분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방송 통해서 예. 네, 가서 얘기 나누실까요? 네. 네. 서비스 산업이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주변에도 물어봤고요. 근데 서빙? 대체로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시더라고요. 네. 외식 산업에 있어서 네. 서비스 산업의 범위랄까요?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서비스일까요?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분의 서비스 분야로 하면은 네. 어떤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서빙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네. 우리 서비스 산업에서 말하는 서비스 분야는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대부분 서비스업이라고 그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물건을 이동하는 유통의 서비스부터 금융기관에서 그 자본의 흐름에 소비자 전달되기까지 그 금융의 서비스 또 고객들의 어떤 그 음식을 먹으면서 찾는 어떤 그 음식 서비스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들이 그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국 경제를 그동안 살려왔다, 이끌어왔다 하는 분야 하면은 대표적으로 제조업이잖아요. 그런데 경제를 살려야 될 이때 제조업이 아니라 서비스업 중심의 활성화 대책이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거에는 우리가 그 의식주에서 의와 식을 생각하고 주를 생각했습니다만은 국민의 삶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행복 지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행복 지수는 바로 서비스 문화에서 그 연계가 가장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아마 최대 관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물류의 유통에서부터 금융의 서비스, 우리가 의식주에 있어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생활 패턴을 보면은 서비스 분야가 다 그 산재해 있습니다. 근데 그 외형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옷을 이렇게 패션을 입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제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조 안에서는 그 물류의 흐름,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의 80%를 차지하는 게 서비스 부분의 역할이기 때문에 전체 국내 산업에서의 역할을 한 8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최근에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을 정부가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유망한 서비스 업종 해가지고 7개를 발표를 했잖아요. 예. 그 7개 분야 중에서 이 분야가 상당히 유망하다. 개인적으로 어떤 분야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고령화 사회, 노령화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네. 건강에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의료 분야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성장성이 상당히 높은 서비스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료 분야도 이제 마이스 산업이 있는데요. 그 의료와 그 마이스 같이 융합을 한다 그러면은 최근에 의료 건강이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아마 기대해야 되는 그 직종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네. 정부가 15조 원의 투자를 유치를 해서
18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잖아요. 네. 이런 목표 달성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제가 볼 때 충분히 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은 전통적으로 상당히 높은 우리가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야고 네. 또 부가성이 상당히 높은 의료 분야 또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상당히 그 좋은 어떤 직종 분야가 이제 관광 분야가 있습니다만은 이 분야에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 어떤 그 직종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우리 하드웨어 이런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은 아직도 우리가 개발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직종 분야는 앞으로 좋은 일자리 분야가 될 것 같고 특히 청년들이 그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규제 부분이 좀 완화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 높은데요. 서비스 산업 분야는 어떤가요? 서비스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은 그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채에서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가장 좋은 그 우리 서비스 분야 의료 분야가 있는데 의료도 복지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또 뭐 그 먹거리도 보면은 그 위생과 관련되기 때문에 복지 분야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ICT 융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부분들이 탄생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전통적인 어떤 직종 직업군들 또는 전문 분야 영역과 이게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는 부처에서 그런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미래의 어떤 직업군 또 안정되는 어떤 그 부가성이 상당히 높은 직종 같은 경우에는 그 선진 어떤 사례를 보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이제 규제가 앞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사장님에게 서비스업이란 한마디로 정의하면 뭘까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이제 행복 추구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그 행복 지수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바로 그 서비스 분야이고 서비스 분야의 이 만족도는 국민의 어떤 그 행복 지수와 연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서비스란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비스란 행복이다. 국가 기관장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뭐 최근에 있어서 뭐 내수 활성화 이런 부분에서 그 서비스 분야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네. 사농공상이라고 해서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역발상 해서 뒤집었나 그러면 상이 가장 높은 그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상 분야가 바로 서비스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특히 청년들이 유입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안정된 그 직종들이 많이 그 개발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서비스업이 큰 효자 역할을 하길 바라겠고요. 이사장님께서도 현장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